음악을 들으니까 그때의 그 분위기들이 이제 그 눈총들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요즘 하면은 안녕하세요. 엔지의 채널 이남주입니다. 작업을 할때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오래간만에 제가 한창 이제 춤췄을 때 2000년도 초반 때 그때 벌써 20년이 돼가네. 그때 들었던 이제 음악 같은 것들 힙합 랩 음악 제가 이제 춤췄다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음악들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노출돼 있고 친구들도 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와중에 그 음악을 들으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음악을 들으면 그때의 시대로 딱 돌아가는 느낌이. 그래서 오랜만에 딱 들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어떤 힙합을 한다고 비보이를 한다고 하면은 되게 양아치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되게 양아치로 많이 알아들었죠. 예를 들면 뭐 힙합 바지 입고 그리고 뭐 머리도 약간 이렇게 염색하고 귀걸이 하고 이제 그러고 다니면은 특별히 이제 서울 뭐 홍대라든지 뭐 강남 이런 데는 좀 그나마 낯섰는데 저는 이제 인천 살았으니까 인천 동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시선이 막 탁탁 꽂히죠. 아 쟤는 양아치 같은 그만큼 문화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때는 정말 유니컬처 딱 고등학생 이거 해야 되고 대학생 이거 해야 되고 딱 그런 틀이 있었는 그런 사회였는데 요즘 그 음악을 들으니까 그때의 그 분위기들이 이제 그 눈총들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요즘 하면은 막그 힙합 하면 하나 되게 유니크한 문화고 패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가 항상 그렇듯이 뭐 하나 뜨고 가라앉고 이러잖아요. 비보이가 아마 2010년도 때쯤에 많이 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학원도 있고 막 사람들 인식이 되게 좋아졌었죠. 뭐 어린 아이들 뭐 축구하고 농구하듯이 뭐 춤춘다 비보이 한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사람들 좋은 눈으로 보죠. 요즘은 되게 장기가 있구나 탤런트가 있구나 이렇게 그렇게 보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10년, 15년 만에 사람들의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만약에 15년 전에 그 똑같은 힙합 비보잉 춤을 추지만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춤을 췄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내 춤을 보고 과연 어떤 기분을 가졌을까? 무슨 얘기냐면은 말이 어렵냐? 그러니까 그때는 여전히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봤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지금은 굉장히 좋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 테크놀로지 사실 요즘은 영역마다 다른데 그리고 얼마큼 익스포즈드 그러니까 얼마큼 노출되는 그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른데 그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게 되면은 디자인도 해야 돼, 코딩도 해야 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미국에서 이렇게 실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카데믹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랑도 봐도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은 다 이제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제 뭐 이렇게 좀 아이솔레이트 돼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 지역에서는 되게 이제 멀게 느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저거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보이처럼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때 당시는 헤드스핀 같은 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하면은 헤드스핀을 처음 보는 거예요. 계속 빙글빙글 안 떨어지고 도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뭐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매스미디어에 노출돼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문화가 바뀌었을까? 앞으로 이런 개념을 보면 10년, 15년 뒤에 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 아니라 디자인 하나의 메서덜러지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많은 디자이너들이랑 어떤 아카데믹이랑 실무자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시대가 오지 않을까? 10년, 15년 뒤에 지나면 정확하게 제가 처음 춤췄을 때 그런 것처럼 지금 물론 저보다 이제 선배님들도 컴퓨테이션을 디자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 디자인 메서돌로지 쓰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잘 모르더라도 그거에 대한 그 포텐셜,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비디오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제가 10대 때, 20대 때 춤을 췄을 때 어른들이나 그 사회 문화를 만들어내는 예를 들면 매스미디어라든지 PD라든지 뭐 그런 문화나 어떤 상품 같은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제
40대, 뭐 30대 이런 약간의 기득권?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면 그때 자리 잡은 그 제너레이션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힙합이 별로 약간 좀 생소해.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 7, 80년대, 90년대 음악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정제되어 있고 절제되어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이건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10대들이 혹은 20대 초반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올라와서 시간이 흐르니까 그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갔던 일들을 하는 실제 일꾼이 돼 있으면서 이제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 세대들은 여전히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 다르니까. 사람 안 변하거든요, 사람은.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좀 거부감이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10대, 20대 때 그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즐기던 사람들이 이제 그 제너레이션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뭐 상품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소비 패턴 같은 것들도 자극도 좀 시켜주고 토토가 같은 것도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죠. 예전에 어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토토가에 나오는 그 노래라든지 그때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실제 소비층이거든요. 30대, 40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좀 더 거부감이 없이 오히려 또 다른 어떤 패러다임이라든지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생소하고 뭐라고 얘기하지? 약간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를 하고 비디오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고 사람들과 최대한 정보를 쉐어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움직임들의 타겟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대 혹은 우리보다 젊은 세대. 이 젊은 세대들이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세대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잘 안 변하거든요. 그리고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돼 있고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논리가 장착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20대 초반 혹은 10대 그분들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렇게 something special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분들이 실무에 가서 일을 하고 그분들이 어떤 뭐 회의를 주도해서 뭔가 뭐 결정을 내리고 뭐 이런 자리에 가게 되면 사실 그 지금의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인식들, 처우들 이런 부분들이 더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또 춘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저희 옛날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했으니까 군대 가면서 이제 에어트랙이라는 기술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에어트랙이라는 기술을 하려면 뭐 토마스를 하고 뭐 헬스핀을 하고 나인투나인을 하고 막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면은 애들이 그냥 에어트랙 먼저 해요. 예, 그러니까 잘해. 그리고 그 기술들이 우리 때는 이제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하게 되면은 계속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도 보면은 그냥 되게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고 물론 이제 이론도 좋아졌고 기술도 좋아져가지고 그런 방법론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어쨌든 그것들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지인장벽 이만큼 넣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싸리 그냥 이거를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접근하다 보면은 마치 백지에서 뭔가를 그리면 더 잘 그려지듯이 뭐 그런 것들도 제가 많이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왜 그거에 따라서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커스를 관람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코끼리 이만한 코끼리가 그 되게 얇은 쇠사슬에 딱 다리 하나 걸쳐 있으니까 이 코끼리가 옴짝달싹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봤대요. 그 관객들이 아니 저 큰 코끼리를 저렇게 얇은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 조련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쟤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지금은 아예 끊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끊으려고 하다 딱 걸려있으면 쇠사슬이 걸려있네?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 안에 기존에 내재된 부분들을 바꾸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젊은 제너레이션들을 차라리 그 이제 막 올라오는 새싹들 이런 제너레이션들에게 더 쉽고 올바른 정보들을 계속 주면 그게 10년, 20년 흘러서 그들이 어떤 특정 자리에 올라왔을 때는 패러다임이 바뀌지 말라 그래도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아주 옛날부터 조금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그 뭐 희찬이 형 그 몇 번 인터뷰 제가 했었죠. 그 외에도 저랑 같이 이제 테크놀로지 디자인 쪽에서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형님들, 동생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웃사이더이기도 하지만 이제 지금 당장 어떤 뭔가를 깨려고 아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런 거 있습니다 막 보여줘봤자 어차피 기존 지금 층을 갖고 있는 기득권층들에게는 어쨌든 접근하기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언더더 컨트롤 두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배타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싸리 시각을 살짝 돌려가지고 차라리 젊은 제너레이션들 이제 막 새싹처럼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주고 환경을 노출시켜주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마치 힙합 문화가 옛날에는 진짜 되게 그때 당시 막 제가 힙합 하니까 할머니한테 걱정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 텔레비전에서 힙합 하는 사람들 막 마약했다 그래가지고 너도 마약하는 거 아니냐 이제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어느덧 힙합 한다 그러면 장기가 있네 야 춤 좀 춰봐 와 막 그런 식의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을 좀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뭐 그런 식으로 보기까지 좀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이거를 비단 그 어떤 힙합 문화 춤 문화 어떤 그런 문화보다도 우리 건축 특별히 기존에 하지 않았던 어떤 그 새로운 부분들이 기성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밀고 들어갈 때 오히려 인다이렉트리 기존에 계신 분들을 설득시키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젊은 자라나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충분히 그 날리지들을 갖고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더 많은 왜냐면 시장 자체가 확대되는 거니까 작은 시장에서 프로젝트 10개 20개 하는 것보다 정말 시장을 넓혀서 차라리 한 개 하는 게 이펙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코스트 펑션을 뭘로 둘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뭐 시장을 넓히는 것 자체 많은 사람들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이게 어떤 자기 디자인 프로세스의 어떤 베이스로 놓고 이게 새로운다기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을 제거하는 어떤 그런 행위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아까 작업하면서 좀 했어요. 그래서 그냥 공유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뭐 저처럼 이렇게 새로운 것들 그 다음에 뭐 좀 기존에 없던 부분들을 이렇게 물론 기존에 있었죠.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생각을 정리해서 비디오로 만듭니다. 감사합니다.